태풍 중에 가장 강력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어떤 태풍과도 다른 특이한 슈퍼 태풍이 한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와 견줄 위력이라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일본에 거센 바람과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힌남노의 세력은 지난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에 견줄 정도입니다. 당시 매미의 최저기압은 국내 상륙 당시 954헥토파스칼로 역대 2위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1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으며 재산 피해는 4조 원이 넘었습니다. 매미의 최저기압은 국내 상륙 당시 954헥토파스칼로 역대 2위이며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로 역대 1위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힌남노의 최저 중심 기압이 19년 전 매미와 비슷한 940헥토파스칼로 전망했습니다. 힌남노의 현 강도는 달리던 열차를 탈선시키거나 새 철탑을 넘어뜨리고 대규모 정전도 유발할 정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건물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위성에 포착된 11호 태풍 힌남노의 모습을 보면 강한 세력을 상징하는 또렷한 눈이 뚫려 있고 주변을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태풍은 30도를 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발생 이틀 만에 최고 등급인 초강력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에서는 바위가 날아가고 콘크리트 건축물이 붕괴할 수준인 초속 55m/s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의 앞단에 폭이 넓은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어 당장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로선 11호 태풍 힌남노는 경남 해안과 대한 해협 사이를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풍 반경이 400km를 넘기 때문에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권, 경기 남동부, 강원 남부 등 일부 중부지방도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